제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황금빛 감귤, 쪽빛 바다, 그리고 푸른 꽃자와 아마도 이런 자연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늘어나는 쓰레기와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자연. 과연 지금의 제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요? 제주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물음.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 작가는 그림으로 답을 찾아갑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그려 제주다움을 담아내는 작업은 그의 작가 노트를 빼곡하게 채웁니다.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 제주를 기록하는 김산 작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아일랜드 피플 전시 잘 보고 왔습니다. 혹시 전시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그 아일랜드 피플이라는 전시는 제주에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 8명이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한 전시입니다.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작가들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마니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서로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전시 오픈날 이제 완성된 작품 공개를 한 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작업을 이제 자기만의 색깔로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몰랐던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입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도 제주 출신 작가로서 제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제주에서 영감을 얻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크죠. 많죠. 아무래도 제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풍경, 이 제주스러운 풍경의 익숙함, 네, 그런 곳에서 일단은 많이 영감을 받고요. 그 풍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사람들의 삶 혹은 이제 그동안 쌓아온 이제 역사들까지 전부 이제 그런 게 이제 작품에 영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의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제주. 날 것 그대로의 야생 안에서 침묵으로 오늘의 제주를 응시합니다. 우리 아까 동물에 대해서 아까 하나 좀 여쭤보게 된다면 동물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제고 의미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선 관점 시선 어떤 동물은 앞을 보는 동물이 있고 옆을 보는 동물 있고 어떤 동물은 그림 안을 보는 동물이 이런 어떤 의도가 된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그림 안을 바라보는 즉 이제 뒷모습이죠. 네, 그림 안을 바라보고 있는 동물들은 이제 변해가는 현재 자연에 대한 이제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추억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을 추억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자연 속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밖을 바라보는 동물들은 보통 이제 관람객과 눈을 응시하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건들지 말라는 이제 약간의 이제 암묵적인 이제 메시지죠. 그만 좀 냈더라. 나 여기 있다. 이제. 이야기와 영감의 원천 제주. 제주에 숨겨진 이야기를 맛있게 요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오름이 작가들의 상상력을 더해 서쪽 열두 오름의 신으로 탄생했는데요. 수집가 프로젝트의 서문을 여는 오름 상상 그림전을 만나보시죠.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 작품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창작하는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에 보여지는, 또 제주라고 말을 했을 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돌이나 바다,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외에 다른 오름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에 숨겨진 제주에 오래 살아 숨겨왔던 이야기들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현대적 그 저희가 현재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창작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자 하고 그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한번 향유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오름이 자리한 땅의 특성과 설화를 품은 오름신은 아트 상품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이외에도 설화를 다룬 웹툰의 특별 전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전시 함께 구경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벽은 허물라고 있는 것, 예술에도 장벽이 있다면 그것 역시 허물어야겠죠? 모두 함께 즐기는 그림을 꿈꾸며 시작된 이번 전시, 한집 그림 걸기 소품전입니다. 그렇죠. 76명이면 상당히 대규모 전시인데요. 76명이 색깔로 제주도를 표현하기는 쉽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여서 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76명이 어떤 그런 다양한 색채로 제주의 오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일출도 있고 이제 제주의 어떤 일상도 있고 제주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76명의 작가를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시간, 작가와 관객이 함께하는 전시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